우리 교회에서 지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중에서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최혜원 집사 온몸에 암이 퍼져 있어서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아이들도 있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. 근데 들으니까 상태가 좀 어떠냐 그랬더니만 아이 목사님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. 누가 그러니까 그 우리 최혜원 집사 환자가 들었대. 무슨 거냐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온몸이 소디움이 너무 저소디움이 돼서 소음기가 내 몸에 없어서 그래서 몸이 뚱뚱 붓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팔다리가 뚱뚱 부어 있습니다. 꼭 각기병식으로 막 엄청 부어가 있고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그게 조정돼야지 다른 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음성이 무슨 음성 들리냐 하면은 1시 30분 되면은 의사를 불러라. 소디움이 정상이 될 것이라. 그 음성 듣고 나서 1시 30분 때 의사 불러서 검사했더니 소디움이 정상이 돼버렸대요.